드라마에서 할아버진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만든 김치랑 닮았어요. 아, 진짜요? 하나, 둘, 셋. 야, 너무 이쁜데? 야, 이거 네 가본 적 있어 저기 안에? 수업 있었어요? every fall. 너무 예뻐. 나 지금 놀랐어요. 야, 대학교 왜 이렇게 예뻐? 처음 여자 대학교 한국에서. 아,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래서 그래. 옛날 같은 느낌 아직도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 나도 갈래. Welcome to 이화. 야, 너무 예뻐. 뭔가 Hogwarts 느낌도 나고 예쁘긴 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귀여워요. 이대 학생들 항상 너무 아 그래 like 너무 friendly. 어려 보이고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Elementary. 아 그래 다 middle, 합쳐 있어요? All the way to PhD. 아 그래요? Yeah. 아 그래요? 시작부터 너무 재밌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화 여자 대학교. 오 잘 아시네요. 네 아,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내 친구 루시예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유학생 루시라고 해요. 네, 네. 저 한국에 온 지 3년 됐고 지금 이대에서 국제학 공부하고 있어요. 오 멋지네요. 네. 오늘은 톨 가이드입니다. 아, 네. 네. 나 아무것도 네. 몰라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Let's go! Let's 좋아요. 몇 살 때 한국 왔어요? 저는? 네. 저는 internationally 21살? 21살? 한국 나이는 21살? 21살? 아 네, 20살. 네. 조심하세요. 힘드네요. 올라오는 거. 계란 너무 많아요. 스무 살이었을 때 여기 와서 네. 학교 근데 어떻게 선택했어?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 아. 1년 동안 공부했고 후에는 아. 대학교 시작했어요. 아, 어, 그렇게. 근데 왜 한국 왔어요? 왜 한국 왜? 왜? 와, 어려운 질문인데. 잠시만요. 생각. 아 잠깐만. 계단 때문에. 저는 야, 계단. 매주 위에 가고 여기는 채플 들어고. 야 저는 중학생 있을 때 K-pop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샤이니 에펙스 소녀시대 좋았어요. 아 춤도 추고. 오 어, 맞아요. 춤 춤추는. 맞아요. 춤 되게 잘해. 네네. 댄스이니까 그거는 너무 좋아하고 예쁘고. like happy 느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알았는데 어디 가고 싶은지 100%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독일에서 갔고 근데 독일 안 좋아서 오케이 아마 유럽 is not my style. 아 그래요? 어. 아, 유럽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죄송하지? 왜 다른 사람? 아니요, 그,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가고 어. 서울 like 네. 서울 너무 멋있고 서울에서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알았어요. 유럽에서 독일에서 좀 힘들었어요. 아, 네. 지하철 너무 늦게고 그 걸을 때는 위험거리도 있어서 아 그래요? 불편해요. 아.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그러면 뭔가 위험해. 맞아요 아, 맞아요. 오? 저는 그 멀었어요. 위험하는 걸 싫어서 왔고 여기는 like 라이프스타일 너무 좋아서 완전 뭔가 달랐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얘기할 때는 문법 진짜 잘 못해서 힘들어요. 근데 if you can understand, it's fine. Yeah, no. You don't understand. I understand everything. Okay. They will also. I hope so. Fingers crossed. Hogwarts, Grand Hall. Grand Hall. Yeah, 맞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뻐. 여기 드라마 찍은 적 없나? 오. 있겠지. 너무 예쁜데? I think so. 여기는 international section. 외국인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 여기는 계속 가면 초등 학교. 아, 이제 초등학교. 아, 그리고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남자, 여자 둘 다 같이 공부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대학교만 여자.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신기하다. 네. 아, 교환 학생 여기 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남학생도 아, 있어요. 아, 그래? 네. 여자만 아니고 그러면 100% 여대 100% 아니네? 100% 아니에요. 뭔가 90% 여대? Yeah, 남, 저는 like 이대 다녀온 남사친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있어요. 아 근데 아, 그냥 하나 네 어디 여기 아 여기에요? 네
아, 여기 뒤에 아, 기숙사 안에 있구나. 네네네. 야, 어둡다. 진짜 식당 위에 있어? 야, 사람 네네. 하나도 없는데? 그냥 카페테리아. 아,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같은. 근데 우리 음식 너무 맛있어서. 아, 그래? 들어가 볼까요? 네네. 예쁘지 않은데? 여기는? 아니야, 아니야. 이제 학생들이? 그래. 아니야. 항상 그래요. 아, 여기구나. 네네. 내가 I'm buying, so just show me what you want. 그거 옵션 하나. 그거, 응? 이거는 두. 아, 그래요? 놀랐어요. 설명할게요. 아, 이거는 그 세트 메뉴.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살고 너무 싸서 좋아요. 나는 스튜던 못해요. 하세요. 오케이. 이거 조금 그 서울대보다 더 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맛있다. 손식가락. 이거 진짜 맛있어. 오, 맛있을 것 같아. 동그란 땡이지? 아니, 떡갈비. 떡갈비. 아, 떡갈비. 아, 너무 싸. 되게 비싸. 비싼 거는 많이 먹어요. 아, 그래? 이거 완전 마이 스타일이야. 어, 네. 엄청 내 스타일이다. 김치까지. 김치 귀신이. 맞아요. 김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은데? 오, 맛있겠다. 어, 김치 별로 많이 해요. 안 먹니? 나 엄청 김치 좋아요. 어, 저는 집에서도 김치 막.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어, 아, 진짜, 그럼... 진짜 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김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좋아요. 김치 귀신도 꽤 생겼네요. 어, 김치찌개, 참치, 김치, 김밥, 이게 오, 진짜 좋아요. 같이 김치 먹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very often 여기 먹어요. 아, 그래요? 어, 사고 너무 맛있고 그래서 아, 진짜 좋은데? 여기 더 자주 와야겠다. 학생 아니라서도 너무 맛있죠? 와. 맛있어요? 내가 만든 김치랑 닮았어요. 아, 진짜요? 김치 만들었어요? 어, 몇 번. 했었어요. 한번 가르쳐줄 수 있나요? 알려줄게요. 같이 김치 만들자. 저는 진짜 배우고 싶은데 좀 무서워서 아직 안 배웠어요. 왜 무섭지? 그냥 혼자서 배우면 아마 나 혼자서 잘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멋있어요. 몇 년 전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해서 이렇게 닮은 맛이었어요. 이스토니아 김치 맛이다. 내가 만드는 김치. 저는 김치 만들고 싶어서 집에서 만들었는데 저는 중학생 있을 때 매운 음식 먹을 수 없어서 고추장 안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너무 나빴어요. 맛없었어요. 아, 그쵸. 처음 먹을 때 나한테도 맛없었어요. 김치. 내가 봤을 때 다 외국인들에게 김치 처음 먹었을 때 이거 뭐지? 근데 이거 건강하고 네, 건강할 때도 초코기를 계속 먹다가 엄청 괜찮다. 저는 식당에서 먹었을 때 괜찮은데 제 만드는 것만 그래. 나쁜 것 같아요. 지금 매운 음식 먹을 수 있어서 괜찮아요. 다행이다. 한국에서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맞아요. 힘들 것 같아. 저는 한국에서 오기 전에 매운 음식 어떻게 먹인지 배웠어요. 아, 그 매운면 조금씩 나도요. 더 매워. 맞아요. 맞아요.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뭔가 외국인들은 한국 오기 전에 100% 이렇게 트레이닝 해야 돼요. 맞아요. 트레이닝 타임. 네, 맞아요. 우리 나도 그랬어요. 매운 음식 먹는 트레이닝. 너무 신기하지? 근데 중요해요. 백인들 그냥 매운 음식 많이 못 먹어서. 맞아요. 못 먹어요. 이 얘기 듣고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놀랐어 지금. 나만 아니었구나. 맞아, 다른 외국인들도 그 같은 experience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왔을 때 저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나도요. 나도요. 근데 저는 진짜 예쁜 고시원에서 진짜 괜찮았어요. 아, 그래? 그리고 거기도 무료 밥 김치 한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왔을 때 돈이 없어서 매일매일 김치, 밥, 계란 같이 그것만 두 번에 먹었어요. 나보다 더 심했어. 한국어 공부해야 해서 좀 바빴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외국인이랑 더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여기는 항상
외국인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너무 우리 그냥 지금 한 명만 보여요. 한 명만? 네, 저기 저기. 어떡해. 저는 사실 이 여자 대학교라서 남자 화장실이 아, 있어요. 우리 남자 교수님, 교수님도 있고 교환 학생들, 남자들 올 수 있어요. 네네, 이대에서. 아이고, 등산 같은 느낌. 한국 대학교 진짜 다 등산. 등산해요. 아이고라는 소리. 아이고. 아줌마. 맞아 맞아요. 저 아줌마. 저 아줌마인데. 안에 머리 안에. 신기하게 내가 봤을 때 외국인들은 아이고 되게 많이 써요. 맞아요. 그냥 저는 K-드라마 너무 많이 와서서 그냥 K-드라마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얘기는 like habits. 네. 배워요. 그래서 엄마 습관 많이 사용하고 아이고 아, 그렇게 많이 맞아요. 뭔가 속건돼요 드라마에서 할아버지는 아이고 그렇게 그리고 저도 술 마실 때 가끔 아, 소리 들고 나와요. 맛있다고 진짜 그거 그 하시면 느낌 달라요. 맞아요. 그거 더 맛있다고 그래서 더 달달한 느낌 나오고 맞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여기는 가면 편의점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 아 근데 너무 예쁘다.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쁘다. 아 그 그래? 클립. 아 그래요? 고마워. 너무 예쁘다. 아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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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쿠팡. 쿠팡 is the best. 저 이거 이거는 아, 다이소. 아 그래? 다이소. 다이소 쿠팡 제일. 아, 다이소도 나 어디서 있겠지? 다이소나 쿠팡이야. 되게 맛있어요. 여기는 수업도 있고 식당도 있고 아. 카페 공부할 수 있는 장 은행. 근데 은행? 여기는 그 센터. 아 그래? 와, 센터 있어? 아 현금 먹어야겠다. 아니요. 여기... 영화관 있어? 영화관 있어요. 있어요? 근데 like 학생 영화. 페스티벌. 얘 예, 좋네. 스타벅스. 그거 다 뭔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순간. 근데 지금부터 등산 진짜 시작해. 아 그래? 등산 좋아하세요? 한 번도 했어가지고 계단 좀 와 힘든데? 너무 예쁜데? 올라가자. 좋아요. Very pretty, and it's nicely or more visible. 다른 years보다. 귀여워. You gotta use two hands. I have one hand. 멀리 가야 돼요. 오케이. Okay. 하나, 둘, 셋. 와. 위에 내려서 예쁘다. 맞아. 저는 준 넷이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제 고향에서 없어서. 아 없잖아. 캘리포니아. 그래서 아직도 좋을 때는 기분이 세려. 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 대화. Archives. 야, 녹색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찍어도 돼요. 깨끗하고 예쁘네요. 네, 안. 너무 예쁘다. 여기서 그 이제 역사 배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오케이. 여기도 할게. 아, 신발. 신발, 신발, 신발. 네, 네, 네. 아, 왜요? 생각 안 나서. 신발. 아. 저 외국인. 저 외국인이라서. 보다. 어휴. 이리 오너라. 얘 봐봐. 아바 봐봐. 뭐였지? 아바마마. 아바마마. 아, 아바마. 오바마. 아바마마. 오바마? 아바마마. 아바마마. 아바마마 뭐야? It's like a queen. The queen. Queen. King. 아 king. 아바마마. 오마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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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마마. 왕. 아바마마 is that? Like cooking king. 엄마마마. 엄마마마. 아. 엄마마. We haven't watched enough like Joseon Dynasty and stuff. 저는 그냥 historic dramas. 세계 밖에 안 봤어요. 이거는 근데 별로 쓴 필요 없긴 했어. 아 그쵸. 엄마마마마마.
오바마? 진짜 비슷한. 아, 비슷하네. 비슷하긴 해요. 그리고 왜 쓰레기도 입고요? 쓰레기도 입네. 맞아요. 아니 진짜 이거 지금 이렇게 바람 때문에 되게 이대, 쓰레기도 입는 학교. 아, 쓰레기잖아. 쓰레기도 입구나. 그리고 여자만 있을 때 좋아요. 왜냐면 우리 세상에 여자만 있는 장소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만 그거는 like you can experience that. 아 신기하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항상 남자 있을 거니까. 아 근데 남자들은 꼰대. 한번 조금 시간 동안 여자랑만 있으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서. 맞아요. 아니 그거 그렇게 생각해. 부님은 괜찮다. 근데 네 맞아 남자들은 꼰대 가야 된다. 군대에서 남자만 남자끼리만 있을 수 있어요. 와. 진짜 와. 근데 미세먼지. 근데 it makes you feel more like apocalyptic. The apocalypse. Yes, 미세먼지 apocalypse. 왜 이화 선택했어요? 일단 명문대기도 하고 학교 상징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초록색을 되게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네, 선택했어요. 그것도 있고 일단 좋은 대학이라는 점 가장 컸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 되게 귀엽네요. 초록색. 아 맞아. 아 맞네요. 더 있어요? 아 조금 저기 아니 저기 아, 잠깐 조금 있네요. 아 근데 이름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인사도 조금. 아 네 저는 네. 제 이름은 최솔여자이고요. 네, 와, 아, 최솔. 최? 아, 최솔. 네. 아, 최솔. 쉽네요, 생각해보니. 뭔가 좋지 않아서. 네. 그래서 뭐 공부하세요? 저는 지금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이고 여기 미술대학에서 서양화 전공하고 있어요. 아, 영어로 그거 뭐예요? 페인팅. 아, 나도 예술 학교 다녔어요. 네, 그리고 이화 되게 좋은 학교잖아. 네, 엄청 그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이번에 졸업해요. 졸업 전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뭔가 여기 오고 싶으면 얼마나 잘해야 돼? 학교, 고등학교에서? 엄청 잘해야 돼. 아, 엄청 잘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대 좋은 점은 뭐예요? 이대 좋은 점은 아, 일단 주변에 학생들이 다 여자라는 점. 아, 그거. 저는 되게 아늑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변에 같은 성별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뭔가 같은 성별끼리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통하는 것도 많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그냥 널브러져 갈 수도 있고 그런 점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그거 맞네요. 네. 솔직히 아까도 물어봤는데 몇 명 근데 다들 뭔가 다 여자니까 그거 되게 변해요. 뭔가 학교 뭔가 신경 안 쓰고 뭔가 맞아요. 그거 상관없고 그냥 공부하러 오고. 맞아요. 아, 되게 좋은 점이에요.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나 여기 너무 솔직히 나 여기 살고 싶어. 그 정도 예뻐요. 뭔가 유럽 생각도 나고 음식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사요. 맞아요. 사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 그리고 뭐 더 있었나? 아, 한옥도 있었어요. 맞아요. 한옥까지도 있어요. 등산도 할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다 맞아요. 이런 서울 가운데 뭔가 위치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너무 편해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너무 예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사진 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많은 투어리스트 여기 와요. 그거 맞아요. 때문에. 맞네요. 그냥 얘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예쁘고 네. 그리고 다 애들이도 재밌고 뭔가 착해요. 내가 봤을 때 나도 이제 여대에 오고 싶어요. 갑자기. 우리 대학교 진짜 좋아요. 여기는 너무 많은 좋은 거 있어요. 맞아요. 나 좋은 거. 음식, 등산, 한옥, 그 학생들. 학생, 프랑스 느낌도 나오고, 프랑스, 영국 느낌도 나오고. 허그와이츠. 맞아요. 너무 내가 원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아,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친구도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데. 아, 네. 저는 아직 많은 비디오 만들지 않은데,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생 생활 유학생 생활 얘기도 하고 맞아요. 자기 망해서 재밌게 엄청 재밌는 성격이라서 맞아요. 나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 영상도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네. 알람까지도 해주세요. 안녕. 나도.